끝도 없는 평야가 펼쳐져 있고요. 카메라를 하늘로 조금 향하면 이제 석양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록 좁은 화각에 뭐 좋진 않은 화질이지만 분위기 대충 느껴지시죠? 달이 휘영청 떠 있고 멀리서는 키부츠 거주민들의 샤바트를 즐기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360도 돌았고요. 이제 쭉 한번 가볼게요. 이제 하늘이 잘 보이도록 조금 고개를 들면서 가겠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제 저 넓은 밭을 건너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요. 네, 또 다른 이스라엘 인증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간판. 이렇게 된 입구를 들어가면요, 이제 저 앞에 정문이 보이고요. 여기 도착할 때도 똑같은 루트를 탔습니다. 방금 농장 주변으로 이렇게 걸었던 길은 농장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 중에 순환도로고요. 이제 외곽로고요. 다음 저 앞에 이제 마처럼 보이는 이제 저기 개폐 장치를 통과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옆으로 숙소와 숙소동과 그리고 강의동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3년 7월 17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잠시 숙소를 옮겼습니다. 미즈라 키부츠에서. 이거는 이제 곧 다시 떠나게 될 숙소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을 찍은 거고요. 보시면요, 천천히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비디오가 좀 길어지겠네요. 이쪽에 보시면은 저 멀리에 이렇게 뭐 새 날아다니고 이렇게 보고 수 있는데, 여기가 소 키우는 데입니다. 그래서 소 목장이 있고요. 여기 뭐 몇 개 버려진 폐공장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몇 개 보이고요. 이렇게 드넓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목장에 축사라 그러죠. 소 축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소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이제 우유나 뭐 육제품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유는 확실히 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마누라라고 하죠, 저거 보이고요. 한글 마누라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일곱 개의 촛불을 밝히는 저 등잔을 마누라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이거는 수의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판도 표시해놨습니다.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게 미국의 교회를 연상케 하는 교회 지역이잖아요. 그런 농구 코트도 있고, 집들의 이나 건물들의 높이는 대체로 1층 내지 2층은 넘지 않습니다. 키부츠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협동 농장식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막연한 이미지만을 떠올렸는데, 저도 막상 와 보니까 그냥, 물론 당연히 이제 2차 알리아, 즉 1904년, 1914년 때 주로 만들어져서 초기에는 협동농장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이용이 되어왔지만, 현재 이제 2000년대가 넘은 지금에는 상당수의 키부츠들이 이제 사유화가,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도로 이제 이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그러니까 도심 지역으로 나가려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매력을,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뭐 생활적인 매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보츠들은 뭐 이렇게 아까 보신 목장이라든지 공장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키보츠들은 뭐 역사적인 의미에 따라서 박물관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여기는 다이닝홀 내부입니다. 예전에 이제 협동농장 개념으로 키부츠가 운영됐을 때는 이 안에서 키부츠 뭐 멤버? 조합원들이 모두 함께 식사를 하는 곳이었다고 하고요. 샤바트 때는 특히 더더욱 이제 샤바트를 기념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바깥에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굉장히 전원적인 풍경이 보이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